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에서 두하이밍은 류수왕이 계략에 넘어갔었고 그들이 홍문영 전략에 홀라락 빠져들었다고 합니다. 하여 무서운 줄도 모르고 그 웬나이 일당을 자신이 아지트로 불러들였다가 네, 그만 큰 코 다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로어쥔이 그 장쥔이 포에 맞아서 이 대가통이 박살난 거라고 합니다. 두하이밍은 친히 그 장면을 보고는 혼비백산했었으며 이 놈들이 인질로 되어서 이 밖으로까지 모셔다 줬다고 합니다. 그 뒤 외나 일당은 이 자취를 감추고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었고 경찰들 또한 그냥 뭐 대충대충 수사하는 거였다고 합니다. 왜냐면 류수왕이 이미 그 옌충민과 얘기를 다 끝낸 거였었고 지금 둘이 짜고 들어서 이 외나 일당을 숨겨줬으니 말입니다. 네, 그 시대에는 참으로 이렇게도 더러운 시대였었는데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자 이 다들 아무 일 없이 지냈는데 그 중에 딱 한 사람만 이 매밤 잠을 못 이루었다고 합니다. 네, 그것은 바로 이 두하이밍이었었는데 저번 회에서 이 장쥔이 마지막에 차에 오를 때 그 두하이밍이 귀속이 되고 요 뭐라고 쏟다쏟다 했었잖아요. 그러면 이 과연 어떠한 얘기를 했었기에 이 두하이밍을 매일마다 불안에 떨게 했던 걸까요? 네, 그것은 바로 이러했다고 합니다. 내가 왜 너를 살려두는지 아니? 그것은 바로 너를 보고 저 로어쥔이 사건을 덮으라는 거다. 너 경찰 계통과 뭐 호형호제 한다면 너가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이 일을 해결해라. 만약에 말이다, 너가 못하잖아. 아까 그 로어쥔이 대갈통이 어떻게 터지는가 봤었지. 너의 그 대갈통도 그렇게 되는 거다. 그럼 그런 줄 알고 잘해라 하고 떠났다고 하는데 네, 이 류수왕의 계략은 그야말로 지독했었다고 합니다. 그들이 전에 로어쥔한테 얼마나 당했었죠? 로어쥔을 죽여서 이 자신들이 복수도 하면서 그 두하이밍한테 겁도 제대로 주면서 그걸 또 두하이밍 보고 해결하라고? 이거야말로 이 꿈 먹고 알 먹고 둥지틀어 불떼기가 아니겠습니까? 그 뜻으로는 이 한 가지 일에서 세 가지 좋은 점을 얻었다는 뜻인데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자 이 두하이밍은 도저히 못 참았다고 합니다. 두하이밍한테 장쥔은 그야말로 이 악마 그 자체였으니 말입니다. 이미 장쥔한테 대갈통이 두 번이나 깨지고 저번에는 딱 그 눈앞에서 이 로어쥔이 면상에다가 포를 쏘는 걸 봤잖아요. 하지만 이러한 놈들이 이 경찰들과 짜고 든다 하지 계속해서 잡히지 않고 있는데 이 어떻게 안심할 수가 있겠습니까? 두하이밍은 이 매일 밤 밤이 되게 되면 왠지 갑자기 저 문이 발컹 열리면서 이 도끼를 든 장쥔이 달려들 것 같이 느껴지는데 하여 도저히 견디지 못한 두하이밍은요 이 자신이 돈 10만 위엔을 가지고 그 하얼빈 경찰 국장한테로 찾아갔다고 합니다. 그리고는 이 모든 게 자신이 일이라 하고 이 그 호형호제하는 경찰 국장한테 이 일을 덮어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. 네, 이 불쌍한 두하이밍은 이제 이게 류수왕이 계략인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이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. 아니면 어떡하겠습니까? 이 자신이 목숨은 고작 하나뿐이겠는데 로쥔은 사실 가족도 없었고 그 가족자 그의 조직도 다 흩어지고 이 살인사건을 묻는 데는 아주 쉬웠다고 합니다. 하여 10만 위엔이 거금은 이 모두 다 경찰국장 서광이 호주머니로 다 들어갔었고 이 명령을 내려서 덮은 거라고 하는데 이어 1991년 9월 이 도망쳐 다니던 웬나 일당은 그 류수왕이 돌아오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. 그러자 하하하하 야 뭐 벌써 끝났다니? 아니 이 여행을 제대로 즐기지도 못했는데 말이다. 오케이 그러면 이 오랜만에 우리 두하이밍 두꺼의 얼굴을 좀 보러 갈까? 짱쥔 이놈은 또 허리 뒤춤에다 이 도끼를 척 차고는 혼자서 덜렁덜렁 거리면서 오락성으로 찾아갔다고 하는데 짱쥔 이놈은 이 사람을 참으로 여러 번 죽이는 아주 지독한 놈이었었는데 우리 로쥔 형님을 살해한 그놈이다! 그놈이 혼자 돌아왔다! 이 오라성이 4층을 지키고 있던 보디가드 놈들은 다들 기겁을 하면서 그 짱쥔한테 쫙 한갈래 길을 내주는 거였었는데 이 짱쥔은 그 가운데 한갈래 길로 거들먹거들먹 거리며 올라가면서 어이 두거 오랜만이요 잘 썼어 두하이밍은 짱쥔 이 흡사 저승사자 같은 눈말을 또다시 보게 되어서 이 등골이 오싹해 나는데 아 짱거 오셨습니까? 저 약속대로 이 로쥔이 일을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. 두하이밍은 이미 이놈들한테 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었는데 그래
내가 그 얘기 잘 들었어. 그래서 또 혼자서 이렇게 고맙다는 뜻으로 인사를 하러 온 게 아니겠어. 그러면 이 서열이 어떻게 되는가? 이제 우리 쪼우의 난이 이곳 난강 구역의 큰 형님으로 되는 게 맞소? 만약에 아니라면 뭐 한 판 더 해도 좋고 지금 해줄 수도 있고 그 곁에 돼지 아요 한 들까? 에이구. 그러자 이 돼지는 그 대가리를 푹 수그리고는 짱준과 눈도 못 마주쳤다고 합니다. 아, 아닙니다. 이제 당연히 이 쪼웨나 형님이 난강 구역이 강바지이시죠. 자, 저희는 이제 그냥 대가리를 푹 수그리고 요 장사만 하렵니다.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우리 이 오락성도 이 보호비를 따박따박 바치겠습니다. 그러자 짱준은 담배를 뻑뻑 피워대면서 머리 끄덕끄덕 있는데, 아 맞다, 그 전에 말이요, 두거가 이 로준을 데리고 우리 아지트로 쳐들어왔을 때 나의 핸드폰을 빼앗아갔던 게 기억나오? 내는 요즘에 그 생각만 하게 되면 왠지 속이 찜찜해 나거든. 내 이 왼손에 지금 핸드폰이 쥐어져 있고 오른손에는 도끼가 쥐어져 있어야 이 가오가 서겠는데 말이요. 어이, 어떻게 하면 좋을까? 이게 짱준 이 빌어먹을 놈을 봤나요? 지가 먼저 빼앗아갔던 핸드폰을 뭐 아예 지 것처럼 말하는데, 아 알겠습니다. 제가 요번에 이 새 걸로 주문을 하나 해서 요 번호까지 다 받아서 이 보호비와 함께 바쳐 올리겠습니다. 그지야 로준은? 그래 그래야지. 그럼 고맙소, 내 가오. 이어 흔들흔들 거리면서 이 나가던 짱쥐는 또 문득 발걸음을 멈추는데, 형님의 그 형님 목에 금목걸이가 엄청 무거워 보인다. 그 대체 몇 돈이야 돼요? 짱쥐 이놈이 이 즉석에서 삥을 뜯는 병이 또 발작한 거였었는데, 예? 이거 그래요? 아마 한 133돈 정도는 될걸. 짠 거가 한번 껴보시오. 에이 잘 됐네, 내는 너무 무거워서. 또 할밍은 냉큼 자신이 그 굵직굵직한 금목걸이 빼서는 이 짱준이 목에다 걸어주는데, 근데 차, 그 두 거의 오른손에 이 다섯 손가락에 금반지들 다섯 개 딱 멋있은데? 그런 거는 이곳 난강 구역이 강바지 정도가 돼야 낄 수 있는 게 아니요. 네, 이 두하이밍은 제일 처음에 등장했을 때부터 이 오른손에 다섯 손가락에 각각 낀 다섯 개의 금반지들이 엄청 멋졌었는데, 이는 딱 다섯 손가락에 맞게 이 청룡, 백호, 봉황새, 물, 불 이렇게 다섯 개 모양으로 제작한 거여서 엄청 멋졌다는데, 이 다섯 개 금반지를 낀 손으로 이 담배를 척 짚고서 빨아대게 되면 겁나 가오가 선다고 합니다. 당연하지. 이 마침 이제 내 손가락에 이 많이 끼웠는데 잘 됐네. 자, 이 다섯 개 다 가져가. 두하이밍은 낑낑거리면서 그 다섯 손가락의 금반지들을 모두 다 빼서는 짱준한테 바치는 거였답니다. 짱준 이놈은 그 두하이밍이 앞에서 오른손에다 금반지 다섯 개를 다 끼고는 요 담배를 딱 물고는 이리저리 훑어보는데, 근데 어라? 돼지야, 그 너희 시계 참으로 있어 보인다. 이리 내놔봐라, 형님이 며칠 끼자. 그러자 돼지는 울상을 지는 거였었는데, 형님의 이는 내 결혼 예물입니다. 두하이밍 형님 좀 어떻게 해보세요. 그러다 두하이밍은 이빨을 아물면서, 들여라 빨리 들여. 그 결혼 예물은 다음에 다시 결혼할 때 또 받으면 되지. 에? 빨리 이리 내놔봐라. 두하이밍이 앞장서서 이 돼지 시계를 벗어내서 그 짱준한테 또 바쳐 올리는 거였었는데, 하하하하. 자, 좋소냐? 아주 좋소. 근데 내 뭐 공짜로 가지는 거 아이요. 알고 있지? 그 무슨 일이 있으면 말만 하오. 내가 앞장서서 해결해 줄게. 그럼 뭐 수고들 하오. 그렇게 짱준은 이 흔들흔들 거리면서 멋있게 기차역 아지트로 돌아가는데, 근데 와, 짱준 이놈이 이 목이며 손이며 손목이며 뭐 온몸에서 금빛으로 번쩍번쩍이는 게 아니겠습니까? 자, 짱준아, 너 이놈 설마 오다가 금점이라도 털었냐? 이게 다 뭐야 이게? 여두 하이밍한테서 받았다는 걸 알게 된 웬나는 기어코 그 짱준이 금목걸이를 이 빼앗아냈다고 하는데, 그러자 야야 뭐야, 너 재간 있으면 어? 너절로 빼앗아라 이 나간도 같은 놈아. 아, 웬나 이놈이 참으로 어이가 없네 이놈. 대신 그놈이 이 새 핸드폰을 가져오게 되면 그건 빼앗지 말라 알았나? 네? 그러자 웬나는 깜짝 놀랐는데, 너 또 그 불쌍한 두 하이밍한테서 새 핸드폰까지 빼앗았냐?
참으로 양아치다 양아치. 그렇게 며칠 뒤 두하이밍은 이 10만 위엔의 현금과 완전 새 걸로 사들인 핸드폰까지 이 함께 웬나 일당한테 바쳤다고 하는데, 하여튼 웬나 일당이 이제 정식으로 난간 구역의 큰형님으로 되었다고 합니다. 그렇게 2년이나 시간이 흘렀었고 이제 1993년 7월이 되었었는데, 2년 동안 그들은 이곳 난간 구역에서 이 보호비를 받을 수 있는 나와바리를 이 점점 더 늘렸으며 이 돈들을 그냥 다들 막 쓸어 담았다고 합니다. 하여 그들 6명은 이 지프 차들과 오디 100 차량 뭐 등등 브랜드의 고급 차량들을 다들 각각 소유하고 있었으며 아주 멋지게 살았다고 하는데, 제일 중요하게는 이제 이놈들이 무기들도 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었는데, 그 당시까지만 하여도 이 540 권총은 돈이 있어도 구하기 힘들었었고 이 동북 30 권총이 이 건달들 중에서 보급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. 이 동북 30 권총은 540 권총보다 위력도 약했었고 뭐 별로지만 없는 것보다 낫겠죠. 이러한 권총 그 동북 지역에서는 이 구하기가 엄청 힘들었다고 하는데, 그 당시 웬나 일당이 수입으로는 난간 구역이 여러 영업장들에서 받아내는 보호비와 이 기차역 도둑놈들한테서 받아들이는 수입이 있었는데, 그 중에서 이 보호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. 놈들이 거의 대부분이 수입은 다 그 기차역이 도둑놈들한테서 나왔다고 하는데, 그러다가 한 번은 또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. 웬나니 장악하고 있는 구역은 단깡 구역이잖아요. 단깡 간략해서 설명드리자면 웬나니 고향이 떠와이 구역은 매우 낙후한 지역인데, 그리고 난깡 구역은 이 기차역이 자리 잡고 있어서 크고 작은 영업장들이 즐비하게 늘어섰었고 또 이 인구 유동량도 엄청나게 많아서 제일 북적북적한 곳인데, 하지만 서울의 강남이 있듯이 그 할빈에서 강남 같은 지역은 바로 떠올리 구역이라고 합니다. 떠와이에서의 와이는 밖이라는 뜻이고 이 떠올리에서의 리는 아니라는 뜻인데, 이거 떠올리 구역에는 이 5층으로 되어 있는 큰 오락성이 하나 있었다고 하는데 이름이 빅토리아라고 불렀다고 합니다. 이 빅토리아에는 술을 마시는 술집도 엄청 많았었고 이 술을 다 마시고 노래를 하면서 또 아가씨를 찾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, 어디 그뿐이겠습니까? 아가씨를 데리고 이 합판할 수 있는 호텔에 사우나와 마사지 가게까지 거의 모든 유흥업을 이 안에서 즐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. 전에 쩌울리핑의 오락성에 비하면 이 엄청 큰형님이죠. 쩌울리핑은 이 당구장에 롤러스케이트장에 뭐 영화관 이러한 영양가가 없는 가게들이지만 이 빅토리아에는 거의 모든 게 여자를 에워싸고 돌아가며 이 돈을 빨아내고 있었다고 하는데, 떠올리 구역뿐만 아니라 이 전체 할빈이 돈이 좀 있는 놈들은 다들 빅토리아에 와서 놀기를 좋아했었습니다. 이곳에 와서 놀아봐야 이 그나마 유흥업을 즐겨봤다고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. 이러한 어마어마한 빅토리아의 사장은 이름이 왕웨이리였었는데 그 당시에 자산이 2천만 위엔이나 됐다고 합니다. 한화로 치면 약 382억 정도 되는데 지금도 어마어마한 돈이지만 그 93년도에는 더더욱 천문학적인 숫자겠죠. 그러한 큰 인물이 이 웬나니 기차역 아지트로 전화를 왔다고 합니다. 더더욱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 기차역이 도둑놈들을 관리하고 있던 러방즈한테를, 웬나니 일당들은 이제 다들 큰 돈을 만지니까 각자 모두 핸드폰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데, 불과 그 2년 전과는 이 완전히 다른 계급인데, 왜? 그 혹시 이 기차역을 맡고 있는 러방즈십니까? 응? 이 낯선 목소리가 들리자 러방즈는 퉁명스럽게 묻는데, 쟤 누구요? 아니 내 전화번호는 또 어디서 가졌대? 이 쪼웨나 일당 6명 중에서 그래도 류쌍이 말하는 게 좀 교양이 있었고 나머지 5명은 다 그야말로 날강도 같은 놈들인데, 그 누구한테도 그냥 툭툭 쏴대는 게 습관 되었었고 그 누구한테도 뭐 멘즈를 봐주는 일이 없었다는데, 아 내 그 얼펑한테서 이 번호를 받아서 전화를 한 거요. 내는 떠올리 구역이 빅토리아 사장 왕웨일리요. 네? 그러자 러방즈는 지금 한참 카드놀이를 하다가 멈추고는 전화를 제대로 받는데, 오 혹시 그 아가씨들이 항상 수백 명씩 대기하고 있다는 그 빅토리아 오락성을 그래요? 야 나도 그쪽에 많이 가서 이 장사를 엄청 잘해줬지. 그래 그래 내 잘 알고 있지. 그런데 어쩐 일로 전화를 다 주시고? 응? 나를 알아? 그럼 뭐 쉽게 해결되겠네. 왕웨이는 그 오늘의 말이요, 내 기차역에서
이 돈가방을 잃어버렸거든요. 안에 현금이 3만 위엔이나 들어있었고 나이 뭐 여러가지 신분증이나 증서 같은 게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. 그걸 어떻게 좀 돌려줄 수 없겠어? 그러자 로빵즈는 이 잠깐 생각해보더니 알겠습니다. 제가 애를 보내서 이 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흔쾌히 승낙하였다고 합니다. 사실 이 도둑놈들은 이 도둑질한 가방들을 바로바로 폐기하지 못하고 요 한두 달 정도는 갖고 있는다고 하는데, 왜냐면 혹시라도 정계 쪽에 사람이거나 이 아니면 다른 큰 건달들이 것일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. 이 왕웨일리 같은 놈은 이 큰 영업장을 하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놈이니까 이 뒷배경도 웬만한 놈이 아니겠죠. 하여 존도둑한 놈을 시켜서 그 비토리아로 찾아가서 가방을 건네줬다고 하는데, 이 가방을 돌려받자 왕웨이는 웃음집이 아주 흔들흔들해 하는데, 또한 그의 곁에서 요 아리따운 여비서가 하나 있었는데 또 알라빵기를 늘어놓기 시작하는데, 아이고 역시 회장님이십니다. 그 기차역의 놈들이 엄청 험악한 놈들이라고 내 들었었는데 전화 한 통으로 돌려주네요. 역시 대단하십니다 하면서 지근덕거리는 거였었는데, 그러자 하하하하 그래 그 악어야 가서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사우나도 하고 푹 쉬다가 돌아가라. 기분이 좋아진 왕웰리는 이 돈가방을 전해온 존도둑놈을 대접하려고 하는데, 그런데 말입니다. 잠깐만. 에? 이 존도둑이 사무실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왕웰리 태도가 확 바뀌면서 멈춰 세우는 게 아니겠습니까? 어이 꼬맹아, 여기 안에 돈은? 왕웰리가 가방을 열어보니 글쎄 돈은 없었고 이 신분증과 증서들만 남아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에? 돈이요? 전 모르는데요. 저는 그냥 받은 그대로 전해줬을 뿐인데요. 그러자 왕웰리는 화가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하는데,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? 가방을 되찾아온다는 건 이 안에 현금까지 다 돌려줘야 되찾아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달랑 가방만 돌려받을 거면 왜 전화까지 해가면서 그러겠냐고요. 그는 다짜고짜 이 롱빵즈한테 다시 전화를 거는데, 야, 네, 왕웰리요. 이것 보시오. 이 가방 안에 왜 내 돈은 없어? 그 3만 위엔이 현금 말이오. 에? 그러자 왕웰리는 한쪽으로는 카드 게임을 하면서 대충 전화를 받는데, 돈? 돈이야 못 돌려주지. 그 제 친구 얼펑이 얘기 안 해줬어. 우리 강호에는 말이오 룰이란 게 있어. 제이부 저쿵이라고 도둑놈은 허탕치면 안 된다 뭐 그런 게 있는데, 쟤 아직 잘 뭐 모르는구만. 가방을 돌려주는 것도 이 멘트를 많이 쳐준 게요. 그럼 끊소. 네, 러방스 이놈은 그냥 그렇게 전화를 끊는 게 아니겠습니까? 사실은 말입니다. 왕웰리가 전화번호를 물어본 그 얼펑이란 놈이 그냥 좀 도둑으로서 이 사회에서 멘즈가 없는 놈이었었다고 합니다. 근데 그러한 놈을 통해서 가방을 되찾으니 이 빈 가방만 돌려준 거지. 만약 초스를 통해서 가방을 되찾는다고 해보세요. 원래 3만 위엔이면 이 자기 돈 3만 위엔 더 보태서 6만 위엔으로 돌려보내겠는데, 만약 초스가 아니어도 이 웬만큼 멘즈가 서는 사람이었어도 이 만 위엔 정도는 돌려줬을 텐데 말입니다. 이렇게 어떠한 계층이 사람을 찾아서 이 일을 해결하는가는 그 사회에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. 뭐? 끊었어? 이놈이네? 내 전화를 끊었는데? 그러자 이 곁에서 이 어여쁜 여비서 또한 난처해 하는데, 이러한 상황에서 에고고 이 사장님이 멘즈가 개똥이네요 라고 할 순 없지 않습니까? 왕웰리는 또 씩씩 거리면서 또 다시 전화를 거는데, 야 이 존도둑놈들아, 니네 같은 인간 쓰레기들이 뭘 강호가 있어? 응? 어? 너네도 뭐 흑사회의 건달이 속하니? 아 이것들 참으로 어이가 없네. 응? 그러자 로빵즈도 이 카드놀이를 멈추고는 욱하는데, 뭐야 너 지금 나를 욕하고 있는 거니? 왜 가방을 돌려줘도 지랄이야 지랄이. 그러자 왕웰리는 이미 화가 치밀어서 이 꽥꽥 소리까지 지르고 있는 거였답니다. 너네 내 이 왕웰리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지? 내 이 떠올리 구역에서 어떠한 계급이 사람인지 똑똑하게 알아보고 빨리 그 3만 위에는 가져와라, 바쳐라. 너 그거 빨리 안 가져오면 이 한바탕 정신이 번쩍나게 두들겨 맞을 줄 알아라. 그리고 너 돈을 돌려다 주기 전까지는 이 꼬마는 우리가 가두고 있겠다, 알았나? 이번에는 왕웰리가 자기 말마다 하고 전화를 툭 끊는 거였었는데, 응? 이놈 이거 뭐야?
사실 러방즈한테 그 꼬마 도둑들은 다 자신이 친자식 같은 존재였다고 합니다. 그만큼 정도 있고 또 아껴줘야 이놈들도 더 많은 돈을 도둑질해 오겠는데 그러한 소중한 꼬마를 가둬둔다고? 그러다 러방즈도 지금 씩씩거리고 있는데 뭐야? 뭔 일인데? 마침 함께 카드놀이를 하던 이 짱쥔과 웬난이 묻는데 네, 그 가방을 돌려준 왕 윌리라는 놈 말입니다. 이놈이 떠올리 구역에서 이 제일 큰 오락성을 하고 있는 놈이거든요. 그래서 내 가방을 돌려줬는데 글쎄 돈까지 내놓으라면서 내가 보냈던 꼬맹이를 지금 가둬놓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이 나를 한바탕 두들겨 패버리겠다는데요? 뭐? 이러할 때는 누구겠습니까? 그 무대포 짱주인이 큰 소리를 칠 차례가 아니겠습니까? 너를 두둑에 팬다고? 웃기는 소리하고 자빠졌네. 오라고 해라! 오라고 해! 걔 아직 살면서 도끼 맛을 못 봤다 이거지! 그러자 러방즈는 이 곰곰이 생각해보느니 얘기하는데요. 난 그 주인 거 사실 이 빅토리아 사장이란 놈은 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놈입니다. 하여 흑사회 바닥에서나 이 정계 쪽에서나 인맥이 그냥 바싹하다고 저도 소문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. 고작 3만 위엔 때문에 이러한 놈을 건드렸다가 시끄러워질 수도 있겠는데 뭐 그냥 돌려주고 말까요? 그러다 짱주인이 책상을 땅 하고 치는데 주인 개 똥을 돌려주나? 어? 우리 애들이 이 열심히 일해서 도둑질한 돈을 왜 놈들이 전화 한 통 때문에 돌려줘야 되는데? 러방즈야 너희 그 썩어빠진 사고방식부터 고쳐야겠대. 뭐 세력이 세면 돌려주고 뒷배경이 빵빵하면 또 돌려주고 그럼 우리 뭘 먹고 사니? 이제 우리가 이걸 맡은 이상 더 이상은 그 누구한테도 돌려주지 말라. 전화가 오면 우리가 도둑질한 게 아니라고 딱 잡아떼고 그래도 납득이 안 된다면 찾아오라고 해. 내가 또 이 한참 동안 근지근지거리게 했지. 너 그놈한테 당장에서 전화를 걸어라. 내가 한마디 할게. 이러한 일은 이 웬난이 안 나서고 곁에서 담배나 뽀뽀 빨면서 흐뭇하게 구경이나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. 와이! 니 그 위토리안지 뭐 빅토리안지 사자의 왕 윌리야. 내 기차역이 짱쥔이다 이놈아. 니 나를 아니? 네? 그러자 왕 윌리는 어리둥절해 하는데 자 짱쥔? 그 은행 터리범이 짱쥔이 아니야? 총살 맞고 죽은 걸로 아는데? 네, 이 왕 윌리는 떠올리 구역에서 활동하는 놈이었었고 건달도 아니다 보니 이 난간 구역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. 내를 모르고 있네. 오케이! 내 한마디만 할게. 가방을 너한테 돌려준 거는 이미 니놈한테 과분한 멘트를 준 게다. 그러니 또 돈까지 돌려달라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헛소리 제치지 말라. 그 돈이 똥이 된 지 오래다 이놈아. 뭐? 사실 왕 웰리 같은 놈은 돈도 많고 이 아는 인맥도 많았으니 웬만한 조폭 건달들을 개처럼 키우고 있는 놈이 없었는데 너희놈! 너 내가 누군 줄 알고 함부로 막 짓거리니? 내 빅토리아 오락성 왕 웰리다 이놈아! 니 지금 어디야? 지금 주소를 대라! 내 지금 당장 찾아가서 니놈 뒷배가리를 해놓는 거 봐라 이놈아! 하지만 짱쥔한테 먹힐 리가 있겠습니까? 그 기차역이 아지트 주소를 대면서 당장 찾아오라고 하는데 이 왕 웰리는요 그냥 허풍쟁이는 아니었었는데 얘가 아가씨 영업을 하면서 이 조폭 조직을 안 끼고 할 리가 있겠습니까? 대뜸 그 자신이 키우고 있는 건달 30명을 조직하여서 뭐 긴 칼이며 몽둥이 면을 챙기고 우르르 몰려갔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? 또 저번에 로주인이 대가리를 서고 이 갑자기 기습했을 때처럼 겁나게 얻어당할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잔!